우리가 지금 아주 혼돈된 세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혼돈된 세대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이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시리즈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시리즈로 첫 시간을 가지겠어요. 이 첫 시간은 은혜로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풍성합시다 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뭐 그 이상 더 필요 있습니까? 또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어떻게 더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혹자는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요? 우리의 이건 대답이.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구체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만치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는 그냥 너희들이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호세아가 4장 6절에 이때가 언제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앗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당신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6장 6절에 무슨 지식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식을 이야기할 때 호세아 6장 6절에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말해라. 내 백성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약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lacking 하다고 L-A-C-K lack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도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언가? 예.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럴 때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솔로몬이 언제 대답을 했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도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솔로몬도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무엇을 보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고 어떤 지식을 이분이 받았냐면 그냥 이 세상 지식이, 이성적 지식이. 솔로몬이 그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엄청 했어요. 다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어놓고도 이방 신들을 모셔드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 생활을 하고 700명 플러스 300명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사건 우리 알잖아요. 자, 솔로몬이 이런 죄를 다 지은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슨 은혜를 베푸셨나? 회개케 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이분이 회개케 하면서 그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을 글로 쓴 것이 잠언이 그리고는 전도서에 그리고는 아가서에 잠언 쓰시고 전도서 쓰시고 아가서를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죽기 전에 이것을 쓴 것은 엄청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헛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잠언을 쓰시면서 잠언 첫 1장에 말하기를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반적, 상식적, 혼적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권력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참 지식인데 자기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잠언이 전도서에 아가서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세에게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은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6장 6절에 호세아서 그래놓고는 솔로몬이 거기다 대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잣대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가 넉넉한가의 두를 갈라놓으려면 뭐가 잣대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간 있느냐, 안 그러면 넉넉히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랬죠. 당신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1장 8절에서 10절에 빌립보서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more and more, 더욱더 abound,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이 지식이 없이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넉넉지 않으면은 솔로몬처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예.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요, 참고로 호세아는 언제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호세아는 주전 755년에서 710년 그 사이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분이, 755년에서 710년까지, 그러니까 아수르에 패망한 것이 722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살아서 그걸 다 본 거예요. 예언까지 하면서. 요 때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그때의 임금이, 722년 때 임금이 누구였나요? 그 임금도 이름이 호세아예요. 20대. 예. 근데 그 20대 왕 호세아, 요 분은 732년에서 722년까지 왕노릇 했던 마지막 왕이에요. 우리 공부했지만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뭘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을 섬기지는 못했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 보이는 피조물들, 우상들이에요. 보이는 피조물들에 더 관심을 두고 그놈들을 섬겼던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 불가능. 왜? 우리 피조물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기한 거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호세아서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5절에, 또 호세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722년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앞으로 남유다도 똑같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도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망하냐면 구체적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고로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아수르 제국은 언제 제국이냐면 860년에서 626년 제국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언제냐면 626년에서 539년까지의 제국이에요. 제가 이 연도를 꼭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호세아가 살아있을 때에 있었던 제국이 아니에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호세아는 언제 선지자 사역을 끝냈어요? 710년에 끝난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626년에 나타난 제국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7절과 호세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호세아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할 때는 바벨론 왕 11대 왕 12대 왕 때예요. 예. 그 당시에 11대 왕, 12대 왕 때, 13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이때에 지금 호세아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가서 망했어요? 586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망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왕국이 망한 그 이유가 패망 원인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누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Fear of the Lord. 우리 똑같아요. 신약대 크리스천들도 경외, 이분을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예.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거기다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는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항상 존귀히 여기며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그분에게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가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행위며 삼위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행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은
이걸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못하게끔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성서에 보면요.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냥 피부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독교 하나님 누구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냥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창조 목적에 순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대신에 창조 목적대로 안 산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피조물들을 경배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들. 예. 이게 신기하죠? 자, 이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구약에서 뭘 가르치냐면 신기하게도 그 많은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지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더 이상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소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소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소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어요. 구약 스토리를 보면은 그 소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남은 자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남은 자들. 우리 알다시피 렘넌트라고 그러죠. 복수의 렘넌트. 여기 남은 자들이. 이게 이제 우리의 큰 질문이에요. 소수에게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분들과 거의 별 차 없었을 터인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요 사람들을. 이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구약의 요 스타일,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행동을 할 것인데 소수의 렘넌트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드셨는데 신약 교회 시대에도 요 패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의 깨달음에 그래서 이 구약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약 때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표로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씀해요. 똑같이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그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그랬고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남은 자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스토리를
구약의 최소한 한 다섯 분야에서,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드리면서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들, 남은 자들 이야기가 첫 번째 엘리야 시대 때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야는 주전 850년대 분이에요. 주전 850년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보이는 우상들, 바벨론식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호통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를 너 이놈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여호와는 예수님이거든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겁내지 말아라. 너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단다? 그러는 거예요. 7,000명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남겨놓은 것이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7,000명을 남겨놨는데 그걸 영어로는 그랬어요. I have reserved for myself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한국말도 그렇게 써놨어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단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reserve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식당에 갈 때 예약하죠. 그러면 식당 가면 테이블에 예약됐습니다 하고 딱 표말을 붙여놨죠. 거기 보면 영어로는 뭐냐, reserved라고 딱 써놨어요. 예, 이건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책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신기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원어를 들이다 보니까 이 헬라 말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카테레이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테레이포. 예.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카타라는 단어하고 레이포라는 두 단어를 이렇게 혼합한 거예요. 이 카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어로는 according to,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레이프라는 단어는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카테 레이프라는 두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에 따라서 남겨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냥 막연히 남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남겨놓은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신학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The Remnant Theology 그래요. 남은 자 신학이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 말씀, 지금 요 엘리야의 사건을 그대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인용시키세요. 바울에게.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뭐냐면 바울이 똑같이 그러는 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방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까지도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당신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상 섬기지 말고 그러면 나를 죽이려 그럽니다. 바울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850년 전에 엘리야에게 내가 한 것 기억나느냐? 그런다고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에 정통하니까 바울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7,000명 남겨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런 게, 바울아, 너도 1장 5절에 그러는 게, 너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도 지금 너희 시대에 너도 남은 자다. 그런 게, You are remnant by my grace. 그런 게, 내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너에게도 7,000명 남은 자가 주변에 있듯이 엘리야 때 7,000명은 아니지만 너에게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네 주변에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그러니까 힘내라. 너 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똑같아. 지금 오늘날도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아까 기도석에서도 말했지만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악한 놈들은 무찌릅시다. 이 세상에 불의가 많으니까 공의를 세웁시다. 이것을 외치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데 예수님의 디자인은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 오기 전에 세상이 불의가 심하고 악해지고 자연재해가 많고 교회가 부패하고 적그리스도가 난무할 터인데 너희들은 깨어서 내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만 소리 지르면 됩니까? 나쁘다 지르는 분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에 거기다 꼬리표를 다 해야 됩니다. 나쁘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혼돈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나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나빠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영어로는 must예요. 헬라말은 대의 그랬어요. 딱 보면은. 우리 거기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나빠야 되고, 왜 나빠야 되느냐? 나빠야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왜? 산고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산고가 나쁘다고 외치면 안 돼요. 나빠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남은 자 신학에 대해서 첫 번째 구약의 예를 엘리야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9절, 10장 20절, 11장 11절, 28장 5절. 이사야는 739년에서 680년대 분이세요. 똑같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남은 자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는 625년에서 586에, 여기 이제 586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23장 3절에. 또 네 번째로는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스가랴는 520년에서 480년대의 선지자예요. 스가랴서 8장 12절에.
다섯 번째는 에스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에스라는 주전 440년 사람이 에스라서 9장 8절에 이렇게 구약에서 최소한 이 다섯 분에게 남은 자 신학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을 노트에 적으세요. 왜 남은 자들을 이렇게 준비하셨으며 그 목적이 뭔가? 왜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은혜로 요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고는 무슨 목적입니까?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것은? 하고 우리 질문 던질 필요가 있죠? 예. 그러면 이사야서 1장 9절을 딱 보면은,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목적이 거기에서 보여요. 뭐냐면 이사야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는 주전 739년에서 680년분에 네, 이사야 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야, 내 민족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남은 자들을 남겨놓은 것이 왜 남겨놓냐? 내가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내 백성 이 북이스라엘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될 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남은 자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 내 백성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지만 내가 이 남은 자들 때문에 내 백성을 내가 다시 살리고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하면 이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상 섬기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만 남은 자들을 내가 준비를 시켜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 나를 잘 섬기도록 내가 이렇게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남은 자들, 요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까지 내가 다 나중에 봐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원칙이에요. 근데 남은 자들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네가 잘 내서는 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요 남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 이게 지금 우리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때가 되면 하겠지만, 아하, 여기에 대한 답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창조 목적 학교구나. 요거 꼭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창조 목적 학교구나. 그래서 요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과 훈련 중에 공부 제대로 못해. 창조 목적대로 살지를 못해. 이래놓고는 그 안에 공부를 잘하는 그룹들을 하나 소수를 만들어가지고 요 공부를 못하는 그룹들이 항상 선생님에게 종아리를 맞아. 종아리 맞아. 그러면서 너희들 교장 선생님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배워라. 창조 목적을 좀 배워라 해도 안 해. 그런데 소수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그 소수들 때문에
소수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좀 계속해서 그래도 눈 감아줄게, 눈 감아줄게. 요렇게 교육 디자인 하신 거예요. 요 디자인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신약 시대 전반에 걸쳐도 똑같았어요. 예. 구약 때는 남은 자들, 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보면요, 첫 초대교회 500년 때도 보면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런데 항상 그 안에 남은 자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 남은 자들 때문에 신약교회의 초대교회 500년 동안 주님께서 보호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 1000년 동안 돼 500년에서 종교교회까지 똑같은 원칙이고,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현대교회도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 안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오늘날로 우리가 지금 적용해 봅시다. 이 남은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약간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넉넉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공부 열심히 하고 저 주일마다 설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는요. 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넉넉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넉넉해지만 내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넉넉해지면은 무엇이 따라와요? 예?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래. 그러니까 넉넉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있거나 충분치 않은 거예요. 없는 게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남은 자예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뒤집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뭐 해야 돼?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넉넉해지기를, 이게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넉넉해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넉넉해지도록 소원을 주세요.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그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교회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보면요.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 틀림없어요. 왜 그래요? 열심히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다 로스 정리 열심히 하시고 이걸 가지고 나누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갈급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반열에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요.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내가 날로 날로 넉넉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영적 통찰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지식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산고를 보는 이 분별력, 지식, 명철, 지혜. 시대를 읽는 지식, 명철, 지혜.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떻게 해야지만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안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죠? 지금 오늘날 제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서 이 선교지에 이방 나라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딱 보면요. 반드시 어느 나라나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갈급하는 사람들. 더 가르쳐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북한 NK 사역도 하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핍박 가운데 있는다고 그래서 그분들 다가 남은 자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NK 사람들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남한에 와 있지만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제가 10% 정도를 본다면 그 안에도 보면 소수가 남은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갈급하는 NK들이 있어요. 소수가. 다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권에 가도 마찬가지고 불교권에 가도 힌두권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소수가 크리스천들인데도 소수가 말씀에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소수들 남은 자들을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시대에도 쭉 그랬지만 특히 오늘날에도 이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분들을 그냥 봐주세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이 남은 자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을 붙잡고 계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은 자 그룹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남은 자 그룹에 들어오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 그룹 들은 사람은 말씀에 갈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성서 말씀에 세상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말씀 속에서 갈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스스로가 남은 자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자기가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이건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교회 성장하려고 그러고 이걸로 더 인기 끌려고 그러고 이걸로 더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 이건 뭐냐?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지만 동료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섬기는 백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 미움을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료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서 대형 교회를 만든 사람들, 그분들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각으로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보면요. 조금 좀 성공했다는 인기 있는 현지 지도자들 보면 하나같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니에요. 미국도 뭐 서양 나라들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인기 몰이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은 자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복잡한 사회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날은 예전에 구약 때 인구하고 지금의 인구하고는 엄청난 차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때, 현대교회 때 특히 이 마지막 때 인구는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그중에 소위 기독교인이 약 한 33%예요. 소위 기독교인이. 그 안에 가짜 크리스천들, 가짜 그리스도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은 남은 자들도 보통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과거 단순 사회 때의 남은 자들과 달라요. 오늘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예.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결론 중에 결론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건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반열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반열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을 보고서 내가 들어왔나 안 왔나를 알 수 있을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에 갈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봐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크신 은혜죠. 이런 은혜 우리 모두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구약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남은 자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남은 자 은혜를 베푸어 줬던 것처럼 오늘날은 더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 심한 상고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이 남은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갈증을 가지고 배고파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과 그 팀들이 1세기 때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도록, 이런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되, 삼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사랑 베푸심과 능력 베푸심이 우리에게 항상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